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 고객과 통화할 때 TMI시네요. 40대 이상 분들 통화 시 금액대가 높고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위축돼서 콜하기, 아 본인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군요. 콜하기가 힘들어요. 자, 그거부터 먼저 해결을 할게요. 비싸기만 해요? 그 상품이? 가격대 타사에 비해서 가성비를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들이 비싸요라고 하니까 네. 이걸 저는 제가 30대니까 30대까지는 편하게 콜을 하겠어요. 근데 네, 원래 네. 제 직업이 이게 아니에요. 성격이 유두리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조금 약간 틀에 이렇게 딱 정직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제가 원래 전 직업은 보육교사였는데 막내가 어려서 그냥 다른 거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시간상 짧게 뭘 하다 10시 4시 할 수 있는 게 딱 눈에 띄었어요. 근데 좋죠. 이게 그 네. 보험 팀인 줄 모르고 간 거였는데 그거더라고요. 그래서 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네. 첫 달, 둘째 달, 셋째 달 그래. 그래 처음에 갔을 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이 4차월이거든요.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동기들보다 좀 잘하지 않으세요? 가다가고 저 혼자 그죠? 저희 기수에서 네. 근데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할 거다라고 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계속 예. 가면서 이게 실적이라는 게 남들은 첫 달에도 뭐 180, 200 뭐 넘게 처음 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찍고 하는 사람이 출발선상은 다 틀리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첫 달에는 하나, 어쨌든 이게 늘어나기는 하는데 제가 이게 저도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 생활 이렇게 뭐 이렇게 일할 때는 뭔가 일이 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. 그냥 나 돈 뭐 이렇게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돈 벌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간 거였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. 근데 되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해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제시를 해주면 따라가고 그걸 하고 하거든요. 네, 얘기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정리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. 네. 예. 얼떨결에 영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. 네. 그게 문제고요. 예. 특별한 목적이나 이런 게 없어요.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비싸요, 싸요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영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하실 거면 왜 해야 되는지 아까 물어봤잖아. Why? Why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적이 있어요.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어야 돼요. 돈 버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.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해서 그걸로 학원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살림도 못 해야 돼요. 그쵸? 그쵸? 그런 다음에 그 이상을 좀 생각하자. 그건 돼요, 당연히. 되게 돼 있어.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. TM이라는 게 또 선배들도 있고 또 매뉴얼도 있고 그냥 하면 돼요. 본인만 그냥 10만 안 떨어지면 그 이상을 한번 보자. 그 이상. 저렇게 비싸요라고 하면은 마음에서 일단 제가 져서 코를 돌리는 그러니까 그 쉽이 지금 문제. 자, 상품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인정하자고. 그러면 비싸기만 해요. 비싸기만 해요. 아닌 게 있어요. 분명히 좋은 점 있죠? 네. 어떤 점이 좋습니까? 비싼 대신에 저희가 91일 이후에부터 보장 받을 수 있고 91일 이후부터 네, 바로 받을 수 바로 있고 받을 그렇죠? 그리고 6개월이나 뭐 1년 지날 수 있는데 예. 91일 이후부터 가능하고 그리고 비갱신형 인식 그렇죠. 됐네요. 그럼 두 개면 됐어요. 근데 비쌉니다. 얘기하면 돼요. 저렴한 보험사 있습니다. 대신에 알아보시면 제 말이 틀림없을 거예요. 1년 후부터 보장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저렴한 경우에는 저희는 90일부터 받게 되고요.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싸지만 매년 자동 갱신되면요 훨씬 비싸집니다. 저희는 비갱신형입니다. 지금 비싸다는 건 누굴 수 있지만 보험 1, 2년 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3년만 지나도 다른 상품에 비해서 더 싸다고 느끼실 거예요.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? 네. 예. 비싸다고 하세요. 네, 맞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늘 제 강의 중에 얘기하지만 단점이 없는 상품은 없어.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마. 단점 인정하면 돼요. 그 뭐라 그러면 돼요? 중요하지 않은 거야. 대신에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. 아까 비갱신형과 90일부터 보장받는 거. 두 개만 얘기해도 된다 이거지. 네, 그럼 돼요? 네. 그건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취업이 문제인 거야.
높이세요 목표를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자, 500번을 목표해야 돼. 지금보다 어떻게 해야 돼? 공부도 더 하고, 그쵸? 응.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,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.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내가 쓰는데. 그러시면 돼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